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filling out an application. application은 뭐 신청어죠? 신청서인데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용어랄지 다른 표현을 갖다가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런 신청서 작성할 때 쓰는 용어들이 뭐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쭈커니 용어가 있는데요. 어떤 건 좀 친숙하고 어떤 건 좀 낯설은 것도 있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Birth Certificate. Birth Certificate. Birth는 출생하다 말이죠. Certificate은 증명서니까 출생증명서입니다. Birth Certificate. Clearly. Clearly. Clear는 뭡니까? 분명하다 그 말이죠. Clearly는 분명하게, 그렇죠? clearly. 그 다음에 counter. counter. counter는 이렇게 뭐 신청서를 받는 그곳에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대개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쭉거니 그걸 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1번, 2번, 3번 또는 뭐 A, B, C, D 그 장소가 있어갖고 자 다음 손님 은행 같은 데 가거나 또 그러면 그렇죠. 관공서 가도 그렇고요. 우체국 같은 데 가도 그렇고 이렇게 그 카운터가 있어가지고 다음 손님 혹은 부르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이렇게 전광판에 나오죠. 몇 번 손님 어디로 오라고 그럼 거기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카운터 designated designated 그 다음에 driver's license driver's license drive는 운전하다죠?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입니다. driver's license. estimate. estimate는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하다, 예측하다, estimate. identification. identify는 확인하다 그 말이죠. identification 확인. 그 전에 이거 몇 차례 배웠습니다. identification, 길으니까 그냥 대개 줄여서 ID라고 그랬죠? ID, ID. 특히 사진이 있는 ID를 갖다가 photo ID라고 그랬습니다. photo ID. 그 다음에 immigrant, immigrant. immigration, 이민 가는 걸 얘기했죠? immigrant, 이민 가는 사람, 이민자. library card. 라이브러리 카드가 뭐겠습니까? 라이브러리가 도서관이니까 도서관 카드. 우리는 도서관 뭐 출입증이라고 그러죠. 도서관 출입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책 빌릴 때도 쓰죠. 책 빌릴 때도. 그 다음에 proof. 증거. 증거. 증명. 증거. proof. 그럼 이것에 대한 설명이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고 그것과 맞은 것들을 갖다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서로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a card that allows you to borrow books. borrow books는 책을 빌린단 말이죠. 당신이 책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카드. 책 빌리려면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도서관 카드를 가져가야 되겠죠? 도서관 카드. 즉 library 카드를 가지고 가야 책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A card you need to drive a car. 차 운전하려면 필요한 카드. 예, driver's license였죠? driver's license. The paper that shows you date and place of birth. 출생 날짜와 또 출생 place, 출생지를 보여주는 paper. 이게 뭡니까? 제일 처음에 나온 birth certificate이죠? birth certificate. 그 다음에 a card that has your name and picture of you. 당신의 이름과 사진이 들어있는 그 카드. 그 카드를 우리가 신분증이라고 그랬죠. 신분증. identification. 그냥 줄여서 ID라고 그랬죠. ID. 제일 대표적인 ID가 한국은 주민등록증이고요. registration card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driver's license가 제일 대표적인 그런 ID 카드입니다. 이제 학생일 경우는 student 카드가 많이 쓰이고요. In a way that is easy to read.
읽기 쉬운 형태로 말이죠. 읽기 쉬운 형태로 이건 어떨 때 쓰느냐면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쓸 때 글자를 또박또박 깨끗하게 쓰십시오. clearly 그때 would you write in a way that is easy to read? 읽기 쉽게 쓰십시오. 그건 분명하고 똑똑하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Something that shows that what you say or write is true. 당신이 말하거나 지금 쓴 것이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거. 그게 증명이죠. 증거. Proof. Proof. 제일 마지막에는 proof가 얻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high table shelf that you can walk up. 이제 몇 번 오세요 하면 그리 가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이제 신청을 해서 작성하거나 신청글 갖고 이제 디스커스를 하거나 하는 그 장소를 얘기하죠. 왜냐면 이런 세관도 그렇고 우체국도 그렇고 또 은행도 그렇고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대개는 뭐가 있습니까? 카운터들이 있죠. 카운터들이 있어갖고 그 카운터에 가서 자기 번호가 나오면은 그 카운터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a person who moved from another country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그걸 immigrant 이민자 immigrant라고 그랬죠. immigrant 그 다음에 assigned specific to someone or something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것을 지정한 것 그걸 사람은 지명한다고 그러죠. 예를 대사로 지명했다랄지 그 다음에 지정이라는 건 자 3번 손님하고 그 지정된 손님을 부르는 거 그런데 something 예. 어떤 지정되거나 지정된 사람을 갖다가 영어로 이제 designated라고 합니다. designated 지정된 지명된 이렇게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approximate guess 이제 대충 추측해 보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estimate 한다고 그러죠? 예상한다, estimate. 네, 그러면 application에 쓰이는 그런 대표적인 용어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런 용어들을 포함해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다이얼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상황과 유선 상황의 그런 어플리케이션 작성하는 것을 영어로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다이얼로그는 클럭하고 뉴 레지던트가 되어 있는데요. 클럭이라는 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관공서 같으면 공무원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은행 같으면은 은행 직원이고 그 일을 맡는 사람이죠. 일을 내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주고 상의할 그 사람이 클럭이고요. 뉴 레지던트는 이제 어떤 집 도시에 새로운 입주자가 새로운 사람이 지금 전입으로 왔어요. 전입을 새로 신입자 새로 전입 온 사람을 뉴 레지던트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둘 사이의 대화입니다. 우선 그 직원이 묻죠. What can I do for you today? 오늘은 무엇을 해드릴까요? 되게 그렇게 묻습니다. What can I do for you today? What can I do? What can I help you? 그러든지 뭘 도와드릴까요? 또는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이런 이따 그 전에 이런 것은 몇 차례 연습을 했죠. Speaking 하는 연습을. New resident, I need to apply for a health card. Health card는 이제 한국말로 이제 보건증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병원에 다니거나 보건소에 다니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카드. 우리는 한국 이제 health insurance 카드가 있죠. 보험 카드, 건강 보험 카드가 있는데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건강 보험이 전 국민한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이 없고. 어떤 병원에 다니거나 또는 학교에 가거나 또는 새 도시로 이사 가거나 하면 거기서 쓸 수 있는 그런 헬스 카드 진료증이랄지 또는 보건증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신청으로 왔습니다.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Did you bring two pieces of ID? ID를 두 개를 가져오셨느냐? 왜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만 가지고 되지만은
또는 그것을 틀림없이 확인은 아주 중요한 그런 경우에는 두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그걸 다 확인을 하려고 두 개의 아이디를 요구하는 겁니다. Yes. 그러니까 대개 이걸 해본 사람들은 그걸 알고 이미 그렇게 가지고 가죠. 이 사람도 이제 그 다른 데서 살다가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에서 살다가 지금 뉴욕으로 이사 갔다거나 이사 간 사람입니다. 이사 가고 자기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니까요. Yes, I have my driver's license. 네, 운전면허증하고 and my birth certificate. 내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운전면허증하고 출생증명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이죠. Great. 아, 잘 됐네요. Do you have a proof of address with you? 그럼 이제 새로 이사 왔으면 어떤 집으로 이사 왔죠? 그 집의 주소를 입증해줄 그런 걸 가지고 계십니까? Do you have a proof? 증거지, 증거, 증명할 수 있는 거. Of address with you. 당신의 주소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을 가지셨습니까? I have a bill for my hydro. 네, 수도요금 고지서가 있습니다. A bill, 수도요금 고지서가 있습니다. That will do. 그거면 되겠습니다. That will do. 그것이면 되겠습니다. Have a seat and fill out this form. 그러면 앉아서 have a seat. Have a seat. 좌석을 가지십시오. 그 말이죠. 그럼 뭐예요? 앉으라 말이죠. Sit down. 이렇게 앉고 have a seat. 앉으셔서 and fill out this form. 자, form이 하나가 아니라 뭐 두 개, 세 개면 this form이죠. 그래서 이 서식들을, 이 서류들을 작성해 주십시오. Please print clearly. Print clearly. Print는 지금 한국말은 writer죠. 이제 자기가 write 할 때 그걸 print 한다고 얘기합니다. 똑똑히 분명하게 작성을 해 주세요. Do you need a pen? 네, 펜이 필요한가요? 펜 있으신가요? 펜을 빌려드릴까요? 그게 전부 다 Do you need a pen입니다. 펜이 필요하신가요? 왜냐면 자기 펜 있으면 자기 걸로 쓰면 되고 없으면 거기서 펜을 빌려 쓰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Yes, please. 네, 빌려주세요. 예, 빌려주세요. Should I bring this back to you when I am done? I am done. 내가 다 끝내면은 서류 작성을 다 끝내면은 Should I bring this back? 이것을 back to you. 당신한테 가져와야 될까요? 이걸 다 쓴 다음에 당신한테 가져와야 되는가요? No, 아니요. Here is your number. 그럼 이제 번호표를 주고요. 번호표를 딱 해준 다음에 When your number is called, 당신 번호가 불리워지면은 go to the designated counter. 지정된 카운터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에 이미 주어진 넘버에 몇 번 카운터 이렇게 써져 있을 수도 있고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옛날에는 카운터에서 불렀죠. 다음 손님 20번 손님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지금은 전광판으로 다 보여주니까요. 이렇게 소리 내서 부르지든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Okay, 좋습니다. How long is the wait? Wait, 기다리는 거죠? How long is the wait?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얼마나 기다리는가요? 이건 이제 How long is the wait?는 대기 시간이 얼마인가요? 그 말이죠. 대기는 얼마나 오래 해야 되나요? 얼마나 오래 대기해야 되나요? The estimated wait, 대개 지금 예상 시간, 예상 대기 시간은 It's about half an hour. Half an hour는 반 시간이죠. Half an hour, 반 시간. 반 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that's not too bad. That's bad이죠. That's bad. 그건 아주 나쁘다 그 말이고요. That's not bad. 안 나쁘다. 나쁘지 않다. 괜찮다 하는 얘기고요. That's not too bad. 아주 나쁘진 않군요. 그렇죠? 그럼 뭐 괜찮군요. 뭐 그렇게 많이 기다리는 건 아니군요. 말이죠. That's not too bad. 그렇게 많이 기다리는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It's not too busy today. 오늘 매우 바쁘지는 않습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
만약에든 질문 about the form 이 서식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please let me know 제가 알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알도록 해주십시오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어떤 질문이 있으면은 저한테 해주십시오 자 이런 다이얼로그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작성하는 그런 걸 했는데요. 이 다이얼로그는 이제 주어권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한국에서 얘기하는 한글로 한국어로 얘기하는 것하고 영어로 얘기하는 그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다르죠. 다르니까 그 영어로 얘기하는 표현 방식을 익숙하게 되기 위해서 소리를 내서 읽으십시오. 큰 소리를 내서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은 파트너를 구해가지고 같이 이 역할을 나눠서 연습을 해서 몇 차례고 연습을 해갖고 이게 완전히 외워지다시피 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실제 상황에 가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뭔 소리인구나 하고 읽고 알았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뭐 한두 번 읽었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분은 또 이거 뭐 다 이미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스킵 한다고 그러죠. 그거는 뛰어버리고요. 여기 자기가 그 완전히 이걸 이해를 하고 반복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할 때까지 이것을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 이 동영상을 좀 정지시켜 놓고 연습하시거나 이걸 전부 다 보신 다음에 또 연습하시거나 시간을 내서 그렇게 연습하시고 가능한 건 같이 옆에서 누군가하고 짝을 이루어서 롤플레이 역할 놀이를 해가면서 이 다이얼로그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런 다이얼로그의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지금 했는데요. 이건 대표적으로 쓰일 수 있는 전형적인 그런 표현들을 지금 써놨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상황이 다 다르죠. 도서관 갔을 때 다르고 또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다르고 비자 받을 때 다르고 다 다르니까요. 이것 말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조금씩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걸 알아야 이제 정말 능숙하게 다양한 상황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그런 다양한 똑같은 표현이라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스피킹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피킹 프랙티스, 프랙티스 스피킹. 예를 들어서 What can I do for you today? 그런다고 그랬죠? 그렇게 돼 있죠? 다이얼로그에 What can I do for you today? 오늘은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How can I help you?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 말이죠. 한국말로는 What brings you in today? 무엇이 당신을 여기에 오게 했습니까? 한국말은 그런 표현은 없죠? 그렇게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제 그 말을 한국에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What이 아니라 why 그런 거죠. why. 그런데 영어로는 what brings you in today? 여기에 무엇이 당신을 여기에 오게 했습니까?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하니까요. 그 표현이 한국말로 이상하더라도 영어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외셔야 됩니다. What can I do for you today? 따라서 하십시오. What can I do for you today? How can I help you? What brings you in today? 네, number two. I needed to apply for a health card. 네, health card를 신청하러 왔는데요. health card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I need a driver's license. 이제 헬스 카드가 아니고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는 또는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나서는 I need a new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또는 운전면허증을 손실했을 때도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I lost my library card.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가서는 What can I do for you? 하면 I lost my library card. 도서관 카드를 잊어먹었는데요. 도서 대출증을 잊어먹었는데요. 도서관 출입증을 잊어먹었는데요. 그럼 뭐예요? 잊어먹었으니까 새로 하러 왔다 하는 얘기죠. I lost my library card. I'm here to get a driver's license. 나는 여기에 to get a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상황만 다르죠. 드라이버스 라이센스고 하나는 라이브러리 카드고 하나는 헬스 카드고 뭐 될 수 있고 스튜던 카드도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버스 서티피켓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용어들을 맞게 삽입을 해서 이 다른 형태의 표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I need to apply for a health card. I need a new driver's license. 이제 면허가 3년마다 갱신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갱신은 새로운 면허증, 그 new driver's license가 됩니다. I lost my library card. 도서 카드 잊어먹었어요. I'm here to get the driver's license. 처음에 이제 운전 시험 합격하고 그 면허증 받을 때 아주 기분 좋죠. 그런데 면허증 받았다고 바로 운전이 됩니까? 또 도로 주행 연습 보고 또 자기 가족들한테 누구 구사리 먹어가면서 좀 더 배워야죠. 그러니까 면허증 가 있다가 끝나는 건 아니지만 저건 면허증이 필수적이죠. Number three, did you bring your two pieces of ID? ID 두 개 가져오셨나요? ID 두 개, 두 종류입니다. ID 두 종류 가져오셨나요? Do you have some ID identification? 신분증 가지고 계신가요? 신분증 가지고 계신가요? Which two pieces of ID did you bring? 어떤 ID들을 가지고 오셨는가요? 어떤 ID들을 가지고 오셨는가요? 따라서 십시오. Did you bring two pieces of ID? Do you have some identification? 그러니까 이런 걸 때도 자, Do you have some identification? Do you have some identification? 이렇게 자, 신분증 가지고 계신가요? 한국말은 그러죠? 신분증 가지고 계신가요? 영어로 똑같이 Do you have some identification?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Do you have some identification? 이렇게 높낮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좀 쉬려 하면은 Do you have?고 그 다음에 some ID 여기에 잠깐 쉴 수도 있고요. Do you have some identification?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런 네이티브 스피커가 하시는 그런 인토네이션, 그 다음에 그 스피드, 그 다음에 포우스하는데 쉬는데 있죠. 그런 걸 잘 지켜서 그대로 흉내내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Which two pieces of ID did you bring? 4. I have my driver's license and the birth certificate.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I brought, 내가 지금 가지고 왔다 그 말이죠. My certificate and my passport. 네, 출생증명서고 여권. 외국 사람 경우는 여권이 제일 대표적인 ID입니다. 여권 갖고 왔습니다. I have a photocopy of my ID. 내 신분증명을 갖다가 뭐 포토카피 이런 포토카피라는 걸 뭡니까? 복사기를 갖고 복사를 한 걸 말합니다. 복사한 거. 어떤 경우는 복사한 게 인정이 안 되고요. 어떤 경우는 복사한 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원본을 가지고 와야지 복사한 걸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뭐 그 복사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같으면은 그 복사한 걸 인정해 줄 수도 있고요. I can show you my visa and my student card. I can show you. 당신한테 내 비자하고 그 다음에 학생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자하고 학생증 가져왔습니다. 그 말이죠. 따라하십시오. I have my driver's license and the birth certificate. I brought my birth certificate and my passport. I have a photocopy of my ID. I can show you my visa and my student card.
Number five. Do you have a proof of address with you? 주소를 확인할 만한 거 가지고 오셨는가요? 주소를 확인할 만한 거 가지고 오셨는가요? I need something that shows your current address. 당신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현 주소를 보여줄 만한 것이 필요합니다. 할 만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죠, 한국에서는. Do you have a piece of mail? 혹시 우편물 좀 가지고 계신가요? 왜냐면 우편물에 주소가 쓰여 있으니까요. Do you have something with your address on it? 주소가 적혀져 있는 무엇을 좀 가져오셨나요? 대표적인 게 bill이라고 그랬죠. bill. 그 다음에 한번 통지서. 따라하십시오. Do you have a proof of address with you? Oh, I need something that shows your current address. Do you have a piece of mail? Do you have something with your address on it? Number six. Do you need a pen? 펜이 필요하신가요? Do you have something to write with? 필기구, something to write with. 필기구를 가지고 계신가요? Would you like to borrow my pen? 제 펜을 좀 빌리시겠습니까? 빌리시겠습니까? 하지만은, 제 펜 쓰시겠습니까? 한국말로는 그러겠죠? 제 펜 쓰시겠습니까? Would you like to borrow my pen? 따라하십시오. Do you need my pen? Do you need a pen? Do you need my pen도 마찬가지고요. Do you have something to write with? Would you like to borrow my pen? Yes, please. 그러면 되죠. 그 다음에 필요 없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No. No, please. 아니죠. No, thank you. 그런다고 그랬죠. 필요 없으면 no, thank you. 그러시고요. 필요 없으면 yes, please. 하면 됩니다. Number seven. How long is the wait? 대기는 얼마나 오래 하나요? Do you know how long it'll take? 얼마나 걸릴지 아십니까? 얼마나 걸릴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 fill out 한다고 그러죠? 그걸 작성해서 갖다 줬는데, 그럼 그 사람이 이제 확인 오고, 무엇을 띄워주는데, 얼마나 걸릴지 아십니까?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Do you know when they'll call my number? 이제 아까 번호를 부른다고 그랬죠? 준비가 되면은, 그러면 내 번호를, 부를 때까지, when, 언제 내 번호를 부를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내 번호를 부르겠습니까? 하는 얘기죠. 따라하십시오. How long is the wait? Do you know how long it'll take? Do you know when they call my number? Number 8. That's not too bad.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진 않네요. That's acceptable. Acceptable은 받아들일 만한, 수용할 만한 되겠죠. 예를 들어서 3 hours wait라고 하면 짜증나겠죠. 예. 막 신경질 나면 ridiculous. 이런 앙터리 같은 막 할 수도 있지만은, 예, 대개 뭐 30분 기다려 half an hour 기다린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괜찮네요. That's not too long. 그건 뭐 너무 길진 않네요. That's fine. 좋네요. 다 이렇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That's not too bad. 이제 안 좋으면 뭐라고 합니까? That's too bad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야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That's not acceptable 하면 되죠. That's not acceptable. 나만 붙이면 됩니다. 너무나 길으면 That's not too long이니까 이제 길으면 That's too long 하면 되죠. Too long. 이거 not too long. 길지 않다 하는 것이니까요. That's fine. 네. Number 9.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form,
Please let me know. 그러니까 form에 지금 컴마가 있죠? 컴마가 있으니까 거기서 컴마에서는 쉬는 겁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 about the form, please let me know. 다음에 if you have any question, just ask. 여기도 question, 컴마가 있죠? If you have any question, just ask.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아, 그죠? 물으세요. Let me know if you need me. 아, 내가 필요하면은 에,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Let me know. Holler if you need me. Holler는 소리쳐 부르는 거죠. 여보세요. 다 됐어요. If you need me. 내가 필요하면은 소리내서 부르세요. 다 됐습니다. 하든지 여보세요. 뭐든지 큰 소리로 부르는 겁니다. Holler. 따라하십시오. If you have any question about the form, please let me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just ask. Let me know if you need me. Holler if you need me. 자, 다음에는 listening practice입니다. Listening은 아까 나온 그 다이얼로그를 지금 완전히 이해하고 거의 외우다시피 했는지 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걸 읽으면은 또는 제가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듣고 뭔가 빈칸이 있습니다. 그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워 넣어가지고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 적절한 말을 채워 넣을 때는 원래 다이얼로그에 있던 말을 넣어도 괜찮고요. 더 좋은 것은 아까 스피킹 프랙티스 할 때 같은 상황에서 쓰는 다른 말들이 있었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넣어서 쓰면 더 풍부한 그런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은 파트너 짝을 만들어가지고 그 짝하고 둘이 클락하고 뉴 레지던트 역할로 나눠가지고 한 사람이 이것은 뭐 클락하고 뉴 레지던트 나눌 것도 없고요. 한 사람이 이것을 쭉 하니 읽어가면서 그 빈칸을 잠깐 쉬면은 다른 사람 들어가면서 그 쉬는 자리를 채우면 되고요. 이제 바꿔서 다른 사람이 이것을 지금 쭉 하니 읽어가거나 말을 하면은 자기가 빈칸을 채워넣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파트너하고 나눠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쭉 하니 읽어가면서 빈칸을 얘기할 테니까 빈칸을 어쩌구저쩌구를 영어로 블라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I need blah blah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어쩌구저쩌구를 채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What can I do for you today? I need blah blah. I need for a health card. 뭐라고 그랬어요? I need to apply 그랬죠. I need to apply for a health card 그랬습니다. Did you bring two pieces of ID? Yes, I have my driver's license and my 운전면허증하고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And my, 생각나십니까? Birth certificate. 또는 자기가 학생증 가지고 있으면은 my student card, library card 있으면 my library card, 또는 passport 있으면 passport. 거기에 아까 speaking 할 때 쓴 여러 가지 다른 용어들을 쓸 수 있습니다. Great. 아, 잘 됐네요. Do you have a proof of your address with you? 주소를 확인할 만한 게 있습니까? 주소 확인할 걸 가지고 오셨나요? I have a for my hydro. 네, 물, 수돗물, 뭘? 수도세 청구서라고 그랬죠? A bill for my hydro. A bill for my hydro. That'll do. 그거면 되겠습니다. Have a seat. 앉으셔서 and fill out this form. 자, 이 서류를 작성해 주세요. Please print clearly. 분명하게 쓰시고. Do you need a pen? 펜은 있으신가요? Yes, please. 펜 필요합니다. 그 말이죠. 필요하냐고 그랬으니까요. Should I bring this back to you when I'm done? 다 작성하면은 이것을 가지고 당신한테 올까요? No. Here is your number. 여기에 당신 번호표가 있으니까
When your number is called, 당신 번호를 부르면은 go to the designated, 지정된 어디에 가라고 그랬습니까? 몇 군데 이렇게 나눠서 업무를 한다고 그랬죠? 그 하나하나를 갖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카운터라고 그랬죠? 그 카운터로 가라. 지정된 카운터로 가라. 오케이. 좋습니다. How long? 얼마나 길입니까? 뭐가 is? 뭐가 길다고 그랬어요? Wait. The wait. How long is the wait? 그랬죠? How long is the wait? 대기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the estimated is about half an hour. 뭐가? 아까 wait가 얼마냐고 물어봤죠? 대기 시간. The estimated wait is about half an hour. 그러든지, you need to wait about half an hour. 그러든지. 한 30분 정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You need to wait. 그래서. 또는, probably, 어쩌면은, 네, half an hour will be alright. 한 반 시간 정도 기다리면 될 겁니다.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That's not too bad.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그러죠? That's not too bad. 그러니까, 왜 이렇게, 대기 시간이 그렇게 예상보다 짧은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It's not today. 오늘은 어떻기 때문에? It's not too busy. 딴 때는 too busy. 매우 바쁜데 오늘은 그렇게 많이 바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대기시간이 짧다는 얘기죠.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form, please let me know. 뭐 질문 있으면 저한테 하십시오. 자, 그럼 이걸로 그 listening, 그 practice를 마치고 다음에는 listen and answer입니다. Listen and answer. Listen and answer는 여러분이 그 다이얼로그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확인해요. 원칙적으로는 내가 이걸 갖다가 말을 하면 읽으면은 여러분은 그걸 듣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 다이얼로그를 잘 연습을 하셔서 좀 완전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다 공부가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좀 보아가면서 답변을 만드십시오. 그런데 다이얼로그에서 conversation 대화에서 이런 답을 할 때는 이렇게 문장을 다 정식으로 만들어서 답변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외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그래도 간단하게 단어나 단어 몇 개로 답을 하거나 수거로 답을 하거나 이렇게 좀 간단하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 알아들으니까요. 아직 그런 정도가 안 돼서 이 문장을 보고 그에 답변을 쓴다고 그러면 좀 더 길게 정식으로 만들어 보시고요. 지금 한 5개 질문과 추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뭐가 있는가요? 먼저 What type of the form is the new resident fill out? 그 새로 전입자가 지금 fill out 채워내는 작성하는 그 form이 무엇입니까? 그 서류가 무엇입니까? 뭐 작성했죠? 뭐 application 신청서였죠? She is filling out 또는 the new resident. is filling out 하면 되죠. The new resident is filling out. 뭐라 합니까? An application for a health card. health card 신청서를 작성을 했죠. 다음에, how does the resident confirm our identification? 지금 신청하는 그 주민은 confirm our identification. 그 자기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보여줬었죠? 뭘 보여줬나요? The resident confirm her identification 모음으로 by showing 또는 by bringing in her 그 여자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뭐더고 driver's license하고 and birth certificate 됐죠? 그러니까 간단히 답변하는 것은 driver's license and birth certificate 하면 됩니다. She showed 보여줬다. She brought 또는 she brings. She shows
her mother go? Driver's license and birth certificate 하면 됩니다. How does the resident confirm the new address? 그럼 그 주소는 어떻게 확인을 했죠? 주소는? 그러니까 the resident가 주소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줬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클럭이 주소를 어떻게 확인했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확인을 받았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the resident confirmed her new address. The resident confirmed her new address. 모음으로써 뭘 가지고 왔어요? By bring in 가지고 오므로써 bring in a hydro bill. hydro bill 갖고 왔죠? 소득요금 청구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다음에 number 4. How will the applicant know when it's time to speak to a service agent? 이제 그 서비스로는 그 직원하고 얘기해야 될 그 시간을, 응? 시간이 됐다는 것을, 그 신청자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선 그 시간이 되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넘버를 call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when she hear her number called. 그때죠? 그때를 알 수 있습니다. She know the time. When she heard her call, her number called. 그 번호가 불리워지면은 그때 자기가 갈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죠? How long is the wait? 대기 시간 얼마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The wait is approximately half an hour. Estimated니까 approximately 또는 probably, about, around. The wait is about half an hour. The wait is around half an hour. The wait is approximately half an hour. The wait is probably half an hour. 뭐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extra로 write your name, mailing address, date of birth, and nationality. 이거 신청서 작성할 때 이런 것들을 써야 되니까 영어로 어떻게 쓰는가를 한번 써보라는 얘기입니다. 영어 이름 여러분 쓰실 수 있죠? 영어 이름 쓸 때는 이름 먼저 쓰고 성을 나중에 씁니다. 저는 이화국인데 화국 리 이렇게 쓰죠. 화국 리. 그 다음에 메일링 어드레스 주소 쓸 때예요. 이거 주소도 거꾸로 씁니다. 한국은 대한민국 대전시, 제가 지금 대전사입니다. 대전시 유성구 상대로 먼 아파트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먼 아파트보다 제일 몇 동 몇 호 이걸 쓰고요. 샵 쓰고 508동 902호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상대로 16 그 다음에 9 유성구 그렇죠? 그러고 이제 뭐 대전 그러고 리퍼블릭 코리아 그렇게 거꾸로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소를 다 토막토막을 번지 스트리트 그 다음에 구 도시 국가 이걸 다 써놓고 그걸 순서를 뒤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컴마 컴마에 가면서요. Date of birth 생년월일이죠. 생년월일을 갖다가 이것도 또 거꾸로 씁니다. 한국은 1950년 5월 5일 같으면은 1950,5.5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거기는 5일 5월 May 5th of May 그 다음에 1950이면 1950 이렇게 거꾸로 쓰니까요. 아시고 the nationality 국적이죠. 한국은 국적이 뭡니까? Korean이죠. Korean인지 Japanese인지 Chinese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German, Spanish인지 이걸 국적을 쓰라는 겁니다. 이건 자기가 외국 가서 이런 서류를 작성할 때 꼭 필요한 것이니까 뭐 이걸 이건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못 쓰는 사람들은 없죠. 지금 제가 이걸 컨텐츠를 만드는 것은 이미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오고 영어 웬만큼 있고 다 때에 따라서는 장문까지도 할 수 있는데 회화를 못 해가지고 스피킹, 다이얼로그 시원찮아가지고 컨버세이션이 시원찮아서 그걸 보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저는 그 주, 지금 타겟으로 이걸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 정도는 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온 몇 가지 표현들 그건 낯설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는가를
연습을 하셔서 자연스러운 그런 대화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필요가 있죠. 그때 어떤 어휘나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의 상황을 설정해서 다이알로그로 좀 연습을 하셨습니다. 이건 한번 지금 쭉하니 다 들으셨으면은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끝나시고 다음 걸로 하시면 되고요. 아직 완전하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몇 차례 더 보시거나 또는 각 부분을 나눠 가지고 연습을 해서 좀 더 완벽한 그 표현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